지금 당장 공포해야 특검 꾸려지고 실무 처리해서 적어도 6월 안에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모든 자료가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증거 인멸 시도, 도주 시도 계속 될 겁니다. 지금 책임자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진상규명하지 않는다면 청년의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행동으로 진실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5월의 특검 반드시 공포시켜서 최수근 상병 순직 일주기 부끄럽지 않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일들을 만들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거부권 청년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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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손솔입니다. 여기부터. 네, 안녕하세요. 홍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이 오셨는데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정원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대원 순직 그리고 수사외압의 진상규명,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과 다시 복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상병 이제 순직 사고 관련해서 거부권을 막기 위한 청년들의 네. 행동을 제가 좀 제안을 드렸고 네. 이제 13일에 경고 집회, 거부권 절대 안 된다라는 청년들의 행동을 1차로 만들고 어제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거부권 행사 직후에 바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회장님도 오셔서 네.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다음 날 이렇게 네.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해서 오게 됐고요. 네. 여기 다 어제 기자회견에 네. 함께하셨던 예. 네, 청년들입니다. 어제 회견 자리에서 발언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해병대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꼭 많이 좀 나와주고 행동을 같이 해주고 이 특검이 만들어지는데 온 힘을 좀 모아보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더 해주셔도 좋고 이제 오늘 자리에서 해병대 분들께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네.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제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처음에 행군 하실 때 신촌을 지나가는 그 행진 경로여서 네. 네. 이제 그 신촌에 있는 대학 학생회 들에게 같이 할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나왔던 혹은 이제 호응했던 학생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도 조금 어떻게 된 이야기였는지 궁금한 게 있었어서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하, 진짜 3.1절 날 이제 저희가 행진을 홍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용산까지 대통령실까지 이렇게 오는데. 아 진짜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홍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핫플레이스, 젊음의 거리라고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신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신촌은 이제 거의 뭐 상권이 죽고 맞아요. 홍대가 아주 핫한 그런 동네로 급부상했는데 제가 그날 갔을 때에 젊은 해병들이 휴가 나온 것도 봤어요. 아, 네. 그 거기에 네. 홍대 거리에 네. 네. 정말 그 어린 고등학생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대학생 젊은 청춘들이 나와서 그날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고 최상병을 잊지 말아달라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 이 후배 해병도 여기에 나와서 이 날을 즐길 수 있었는데 그렇죠. 왜 그는 여기 없는가 너무 슬펐어요. 특검법이 통과될 때도 눈물이 안 났어요. 근데 그때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최해병도 거기 와서 휴가 나와서 즐길 수 있었고 전역을 하고 나와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거리를 즐길 수 있었는데 왜 그는 여기 없는가. 그러니까 막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 그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 이게 뭐 무슨
뭐 민주당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야당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그 한 생명이 너무 안타깝게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왜 우리 해병대는 이거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는가? 또 왜 우리 군 당국, 정부는 왜 이걸 외면하고 또 이걸 수사하던 사람을 처벌하는가? 그게 이제 한 8월 무렵이었어요. 8월까지도 계속 보는데 이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원웨이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딱 끌고 가더라고요. 아 이게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묻히고 최혜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그 유가족의 마음의 치유도 없을 것이며 그리고 뭐 사단장 그리고 지휘관들의 처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한번 그런 선례가 있으면은 나중에 똑같은 게 또 재발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게 진짜 큰 문제죠. 그래서 그때 그 8월부터 나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네. 저희 경고 집회 할 때 그 김규현 변호사님도 네. 오셔서 네.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사실은 해병대에서 네. 특히 이제 박정훈 대령께서 군 내에 이제 사망 사고가 많지만 이 정말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이번만큼은 진짜 억울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신 건데 네. 이제 군 내에서도 이제 바뀌려고 했던 시도인 거죠. 맞아요. 이번만큼 네. 정말 철저하게 책임질 사람들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겠다라는 진짜 일념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게 어그러진 그게 수사 외압으로 네. 이렇게 현장에서 진짜 바꾸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했던 게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옳게 하려는 거를 뒤흔들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군이 스스로 바뀌려고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세상의 부름을 받아서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된 거잖아요. 국민들의 외침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또 많은 희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쵸. 그 법이 개정이 된 거고 그 법이 개정된 취지나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박정훈 대령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께서 다 수사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봐주는 거 없이 철저하게. 인간미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대령까지 했으면은 다 아는 사이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임성근 사단장과 호영호 제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원칙대로 예.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로 조금 빠져 보면은 박정훈 대령은 옛날부터 봐주는 게 없었습니다. 아, 원칙적인 분. 네. 과거에도 포항 해병대 1사단에 계시면서도 동기들이 걸려서 뭔가 군무 관련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헌병대에서 또 조사를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봐줬다고. 워낙 철저하기로. 네, 동기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런 건 봐주는 거 없이 그냥 원칙대로 처리하는 딱 타입이세요.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심에도 해병대에서 군사경찰로서 가장 위에 상급자로 올라가셨는지도 모릅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해병대에 계신 간부들도 동의를 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해병대 사령관께서도 당시에 그 방향대로 보고를 해서 장관까지 쫙 올라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국방부 장관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종섭 장관까지도 이 방향에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서명도 다 하셨습니다. 다음 날에 언론 브리핑까지 네. 다 잡혀 있었고 맞습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설명할 예정이었고 예. 그래서 이대로라면 이건 해병대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도 동의를 한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이게 바로 국방개혁이었는데 그걸 틀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 이 옳게 가고 있는 방향을 회귀 수준이 아니라 퇴보를 시켜버렸어요. 네. 네. 심지어 그렇게 철저하게 옳게 수사한 분을 네. 오히려 더 맞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진짜 제가 너무 그 잘못되고 있는 거죠. 박정훈 대령님 모친 분을 몇 번 만나 뵙고 통화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그 가족분들은 정말 힘드셨다.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사는 것이 힘들었다.
또 그리고 뭐 눈이 오니까 겨울이 된 줄 알고 꽃이 피니까 봄이 된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옛날로 치면 이게 거의 뭐 대역죄인 뭐 같은 것을 죄를 씌운 거거든요. 그쵸. 근데 박정훈 대령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것도 없어요. 그분은 그냥 본인의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면 이 사병들은요 2년 안 되는 기간 하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근데 부사관 장교분들은요 군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과연 대한민국과 우리 국군에 모든 것을 바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희생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잠깐 있는 사병들이야 뭐 의무 복무니까 채우고 나간다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업으로 삼은 분들이잖아요. 그 직업군인 분들 그분들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은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면 국가 안보를 생각해서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어제 우리 기자회견에 네. 온 그 해병대 최혜병 출신이죠. 이제 네. 당시에도 해병대원이셨던 이제 대학생 분이 네. 발언을 하실 때도 이 사건이 자부심을 뺏어간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해병대원으로서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동료들과의 끈끈한 그런 우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깨부신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야기할 때 좀 진짜 안타깝고 네. 뭐 저희 이제 경고 집회를 처음에 13일 했을 때 이제 최혜병이 21살 2003년생이잖아요. 네. 이제 2002년생인 분께서 네. 이제 발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랑 한 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 또 뭐 본인의 무언가를 하다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요. 행진하다가 제가 슬펐던 얘기만 하고 우리 대학생분들이 참여 못 해준 얘기를 빠뜨렸는데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두가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세대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손솔님이나 뭐 저나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세대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2000년 이전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그렇죠. 했는데 80년대, 90년대에는 네. 워낙 맞아요. 근데 컸으니까. 이게 2000년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학번의 경우에는 학생운동이랄 게 진짜 없었어요. 뭘 하는 것도 많이 약했어요. 뭐 맞아요. 무슨 뭐 국정교과서 뭐 그것도 별로 그렇게 강력하진 못하였고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이 그 학생회 총학생회 이런 그 학생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취업을 이제 뭐 독려하는 거라든지 스펙 쌓는 것을 도와주는 정도라든지 학교 축제 놀거리를 좀 제공하는 곳으로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 또는 안 돌아본다고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의 일이 아니라 청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3.1절 행진도 같이 참여해달라 얘기를 했던 것이 대학 학생회들한테 예, 제가 민주노총에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단체에다 요청한 것도 아니고 딱 집어서 총학생회, 각 대학의 총학생회에 요청을 했던 것은 청년의 문제다. 왜냐?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상당수는 군에 가야 합니다. 그럼 군에 가야 하고 갔다 왔거나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친구의 일이고 후배, 선후배의 일이고 가족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단 한 곳도 회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근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처음 참석을 또 하셨고 제가 네. 또 어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어제 제가 나가서 느낀 것이 그 더운 땡볕에
나와갖고 약 1시간 동안 서 계시는 거예요. 대학생분들께서. 대학생들만 계신 건가요?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이었고 네. 네. 한 20명 정도는 대학생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셨을 거예요. 자, 본인 공강 시간을 내가지고. 유유가 딱 그런 대학생. 아, 그러세요? 현재 대학생. 네. 그래서 야 정말 열의가 넘치신다. 왜냐면 전의 경우에는 해병대라고 하는 좀 그나마 가까운 그런 고리가 있는데 그런 고리가 더 느슨해지는 단순히 청년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본인의 시간을 내어서 평일에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이 진짜 열정적이다. 와 총학생회의 성격이 좀 바뀌어서 모이지 못하였던 것이지 청년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다들 그렇죠. 공간 시간 바로 가야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제가 대접을 못했었습니다. 우리 발언했던 친구도 네, 네. 2시에 바로 떠나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기자회견 더 길게 하지 말아달라고. 카페는 맞은편에 있는데 네. 아, 그래서 야, 진짜 여기는 찐이다. 왜냐면은 어떤 단체들 가보면은 동원해 갖고 왔거나 막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본인 시간 내 갖고 또 바삐 또 수업을 위해서 가셔야 되고 제가 좀 감동 받았어요. 정말 멋있는 분들이다. 어. 참여하지 않는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25일에 더 많이 모이자고 네. 하고 있고 그 어제 모였던 분들께서 13일 집회랑 네. 어제 기자회견 오면서 우리 학교에 좀 알려야겠다 이렇게 아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체로 내용을 정리해서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특검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내용을 앞뒤로 만들어서 알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가 포스터를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일단은 해병대 분들을 위해서 예. 또 해병대 아닌 분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대학생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스터일까요? 이제 웹 포스터 해가지고 집회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해병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해병대만의 사건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해병대는 원래 처리를 잘 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더 위로 넘어가면서 이 사건이 이제 잘못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건의 네. 본질 자체가 좀 바뀌어버렸죠. 맞아요. 해병대는 올곧게 처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후부터가 이제 정치권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안타까운 사건으로 변질이 돼버렸죠. 아, 하지만 그 청년용 웹포스터는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아. 열심히 뿌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드리면 또 네. 이렇게 예, 하고 예, 있다. 예, 예. 네, 예, 같이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청년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 네. 근데 이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모이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라서 이제 집회랑 기자회견도 준비를 했던 건데 네. 25일 이제 토요일에 사실 우리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다 같이 하는 되게 큰 행동이고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5일 토요일에 있을 이제 집회라서 거기에서 좀 같이 이렇게 해병대 예비역 연대랑 청년들이 같이 만나서 네. 좀 이야기도 하고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후배들, 선배들, 친구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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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오시고요. 청년 긴급 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경북 대학생들이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큰 집회나 이렇게 정치 국회에 영향을 줘야 되고 하는 집회들은 워낙 서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매번 올라오기 힘들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경북대 학생들은 경북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박정훈 대령의 목요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분들께서 한 동아리에서 좀 주축이 돼서 하셨는데 네, 지금 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도 우리 기자회견 한다. 같이 할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고. 네, 이제 반응은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논쟁이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저 뭐 그 댓글에서도 근데 뭐 공수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토론하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맞는지 대학생들이 보는 거거든요.
더 대단히 격렬한 토론이 되고 이슈가 된. 네, 이슈가 네. 된 게시물이 됐다고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뭐 교수님들이나 저기 그 일하시는 분들도 서서 많이 보시고 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 아, 저는 그 경북대학교 재학하고 있는 신승환이라고 아, 네. 하는 아, 예. 후배가 이제 해병대 나왔더라고요. 1251기. 예. 회장님은 몇 기세요? 저는 1158기입니다. 아~ 네. 약 100기 수 차이 나는데 그 후배가 그렇게 나서서 그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으로 대단하고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보관이 연락이 와서 오, 네. 왜요? 그 사람을 아느냐 신승환님 아, 네, 아느냐 아, 그러니까 그 친구를 아느냐 했길래 아, 그 사람 신승환인데 뭐 왜 그러시냐 연락처를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연락처를 모르게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야 사생 결단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에 대해서 뭐 묻고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좋지만 대학생을 그렇게 탐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그 친구한테까지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기자회견 할 때도 계속 옆에서 그렇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집회로 보겠다. 그래서 구호를 근데 원래 모든 방송하고 모든 기자회견에서는 구호를 원래 외치고 국회의원들도 하더만 아니 그리고 다른 네. 장소에서 다른 기자회견 할 때도 구호 외쳤는데 그때 경고방송 안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만 경고방송 한 게 딱 그냥 이게요. 그 상대적인 딱 그 용산 테두리 있잖아요. 그 테두리에서는 그게 좀 민감해요. 맞아요. 제가 이제 박정훈 대령 공판도 가보잖아요. 네. 공판 가서도 저희가 별도 기자회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갖고 이거 한번 하니까 바로 그 방송을 합니다. 어, 그래요. 네. 공판에서도 예,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그걸 하세요. 그러니까 용산 심기를 많이 신경을 써요. 심기 보좌가 엄청 거기가 정보과들은 별로 안 그러신데 그 거기가 경비과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요. 네, 경비과가 많이 신경 써요. 제가 느낀 바로 그렇습니다. 정보과는 이게 그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준수해서 잘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경비과는 약간 친위부대의 느낌. 네. 아마 보고를 할 거예요. 뭐 어떤 대응을 했는지 보고를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하는 것도 있을 거라서 제가 한 번은 우리 기자회견 한 데에서 대통령실 그 문 있는 대로 네. 가서 혼자 1인 시위 하겠다고 혼자 가겠다고 아,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하지 않네요. 막았어요. 막았는데 뚫고 갔어요. 오. 네, 일단은 이거는 1인 시위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 이거에 여러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고 1인 시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옆에 또 김규현 변호사가 또 조목조목 아, 얘기하고 그렇죠. 저는 그냥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가갖고 한번 했는데 경호원들이 한 열 몇 명이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1인 시위하는 거를 열 네, 명이 네, 둘러싸고 네, 그럼 12인 시위가 보이지도 않았겠는데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앞을 가리진 않는데 아, 저기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러는 게 더 안 좋은데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허용해 주는 게 나아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네.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과거에 뭐 쭉 정권이 내려오면서 MB가 이랬나요? MB가 이렇게 한 일은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이런 일은 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라고 전 느껴요. 과거 제가 군부 독재 그 시절을 뜨거웠던 그 시대를 경험하진 못했지만은 그때와 다를 것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 국민들을 보기를 우습게 알고 철권 통치를 하려고 이렇게 하실까? 좀 너무 심하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통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열 번째 거부권을 네.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검은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예, 예, 예. 22대를 가더라도 또 이야기되고 또 이야기되고 이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했던 검사로
이제 유명해지고 그런 게 있었던 사람인데 대통령실과 연관된 이 의혹을 덮으려고 거부권을 쓰는 게 네. 맞냐 이런 이야기도 여당 내에서도 많이 나왔고 맞아요. 이제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재표결하게 되면 이제 투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오늘 해서 계속 기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들 만나시냐고. 네. 지금 찬성 의사를 드러내신 분이 안철수 맞아요, 의원이 하셨고 김웅 의원은 아예 참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유이동 의원께서 이제 직전 지도부셨는데도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셨고 과거 뭐 조경태 의원도 뭐 하신 바 있고 아마 이상민 의원도 네, 찬성 의사를 드러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어제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 기자회견에서 두 분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확인한 분이 익명의 두 분이 예, 더 있습니까? 두 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마음이 그 생각이 들 정도의 분들이 한 분은 TK이고 한 분은 PK예요. 네. 거기에서 의사를 드러내셨는데 저희가 조직적으로 뭘 아직까지 한 바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을 우리 회원들이 연락을 취해갖고 그래서 만나서 뭐 연락을 해서 그래서 답을 얻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는 연락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오늘 당원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올렸어요? 네,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네, 당원들께서 동의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당원 게시판을 자주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대통령이 같아요. 나가라. 대통령이 탈당을 해라. 아, 탈당 이야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홍준표가 나가라. 한동훈이 나가라. 뭐 그런 글도 있는 와중에 특검 받아라. 그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특검을 수용해라. 왜 못 받냐? 라는 그렇죠. 당원 내의 목소리가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글을 다니까 이제 댓글에다가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당이 분열하는 거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뭐 본래부터 뭐 그 국민의힘이라는 데서 깊게 뭘 해본 사람도 아니고 보수적인 색채가 좀 더 있다 보니까 그 당에 대선 전에 가입을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보수예요. 진보랑 보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로남불.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정치하는 거.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그렇게 또 가고 있죠. 그런 모습을 탈피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를 자처하면서도 보수와 역행을 하고 있는 게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보수의 가치라는 거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계속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 게 보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비호감을 남기게 되고 그런 점들이 있지요. 근데 어제 발언에서 한 꼭지가 한겨레인가의 타이틀이 됐는데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 기사의 타이틀이 맞아요. 하나가 됐었어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면은 또 제가 과거 입당한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윤석열 네. 대통령을 보고 입당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싫으니까 입당을 한 거예요.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다. 대선 전에 후보 그렇죠, 시절부터 그렇죠. 후보 그러니까 그 당에 입당을 그분이 하시고 막 이런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 돼. 라는 것이 제 신념이었고 그 당시 후보들 중에서는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그럼 그 세 명이 다 그 저기 해도 다 괜찮다. 윤석열만 아니면 된다. 네. 그때부터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왜냐면은 윤석열 궁금해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도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그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뭐 여태껏 대통령 선거 나오신 분들 보면은 경험이 굉장히 상당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서울시장을 했거나 네, 장관을 맞아요. 했거나 네, 뭐 이런 당대표를 하셨다든지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했던 것이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왜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보였거든요. 후보 시절부터. 개사과, 왕자, 천공이 어떻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커서 입당을 했죠.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 근데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보수는 맞아요. 보수의 네. 색채가 짙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보수 쪽에 쓴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잘못 가니까 하는 거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제대로 목소리를 좀 내시라. 지금 당신들이 하는 건 보수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무엇이 보수인가요? 일본하고 잘 지내는 것이 좋을 순 있는데 그렇게 굴욕적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방법들이 있죠. 충분히. 예. 사정에 가면서 일본하고 친해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행보가 너무 안타깝다. 왜 저렇게 쭉 가시는가. 그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본래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쭉 경험해 오면서 진보든 보수든 각각 실망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실망을 넘어 분노한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심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본래 기대한 것이 없었고 계속해서 지금 거부권 정치를 해오시는데 대통령의 권한이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무한정 행사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했는가. 국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하나하나 법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간호법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의사들의 지금 네.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오히려 간호법을 받겠다는 소리를 해요. 맞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니 과거에 간호법을 거부해놓고 왜 지금 와서 하는가? 그럴까요? 이게 편가르기식 정치거든요. 기싸움 하듯이 네. 지금. 맞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거부권 정치가. 본인이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타당하지 못했는데 거부하고 또 지금의 경우에도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했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할 게 없었고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한테 기대하는 분들에게 저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대로 지금 그 윤석열식 정치를 하고 있는데 비난할 것도 없고 잘하시라는 얘기를 할 것도 없다.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고 또 특히나 이 국민의힘에 계시는 정치인들께서 그분을 잘 계도해야 됩니다. 잘 좀 대통령을 계도해야 된다니. 그 당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해야죠. 그리고 당이 그분을 공천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어요. 만약에 당에서 시장을 공천했는데 시장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당이 그 다음에 공천 안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책임 정치. 징계나 이런 예. 것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에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해야죠. 쓴소리를 해서 대통령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이 해병대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보수 정치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하시라.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말을 했었죠. 그게 이제 그 당의 어떻게 보면은 주류 당의 지도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의식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안철수 의원도 그러셨고 김웅 의원도 그러셨고 유의동 의원께서도 그러셨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뭐 최재형 의원님이라든지 하태경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못할 이유가 있을까? 지금 그 최혜병은 전북 도민이었거든요. 전북 여당 정치의 상징적인 인물 정운천 의원님 계시고요. 전북 전주에서 지역구를 지내셨고 또 비례대표시지만은 맞아요, 맞아요. 또 전북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이번에 출마도 하셨던 분이시고요. 맞아요. 또 남원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이용호 의원님도 계세요. 전북 도민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목소리 낼 수 있어야죠.
여당에서도 이건 잘못됐다라고 목소리 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접촉을 해나갈 것이고 네. 이 방송이 나간 때에는 이미 저희가 의원회관을 돈 게 다 이제 알려졌을 것인데 저희가 이제 도셨군요 의원회관. 예, 의원회관을 돌면서 우리 원로 해병들과 월남전 참전하신 그런 원로 해병님들과 같이 돌아댕기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설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양심, 당론도 중요한데 소신을 가지고 예, 국회의원은요 당에 오다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 한 명의 헌법 기관이죠. 네. 물론 지금 양당 사실상 양당제 같은 상황인데 당에서 공천을 해준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 뜻을 사람들인데. 우선해야 됩니다. 당의 뜻과 국민의 뜻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정치인들은 그때 이제 갈림길에 서지만 국민이 우선이에요. 당이 우선이 아니라 그렇죠. 국민이 우선입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당도 해당하죠. 민주당의 분들도 당론이 뭐라고 했을 때 막 큰 이제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의 뜻이 우선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뜻을 우선하시라.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네. 민지가 오늘 거의 말을 못해. 제가 좀 입을 말 안 할게. 아니 근데 듣다 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기대가 있었구나라는 아, 생각을 계속하는 게 저는 그 입틀막 했을 때만 네. 해도 강성기원 입틀막 했을 때 주변에서 다 헉하고 이 정도면 대통령도 좀 놀랬겠지 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때 그 입틀막이 또 발생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무 한다고? 보이하고 그 심기를 계속 그렇게 경호하고 하는 게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그게 엄청 일파만파 퍼지고 대통령실에 돌아가서 아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을 거라고 맞아,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똑같고 근데 사실 이번에 사단장을 그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는 말도 군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사실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맞아요. 그 지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보호의 차원이잖아요. 이게 다 너무 일맥상통하는 그런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제. 그래서 다 그런 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뭔가 그때 발언하셨을 때 되게 뒤에서 우 하면서 인상 깊었던. 그 입틀막 사건하고 또 카이스트에서도 똑같은 맞아요. 일이 발생했잖아요. 졸업생을 끌어내는 졸업식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그 경호원들이 너무 미숙하다. 왜 저렇게 하실까? 오히려 거기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윤 대통령이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뚜껑 네. 이미지가 네, 생기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강성희 의원의 경우에 그 전북 자치도가 출범하는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때 얘기를 들어주고 오히려 그랬으면요. 강성희 의원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실제로 이거 가운데 있는 중도의 그 시각이 제일 중요한데 대통령은 다 의견 들어주는데 강성희 의원이 자꾸 만약에 팔을 붙잡고 막 계속해서 그랬다면은 억지 부린다 뭐 한다 이런 이미지가 돼서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본인들의 대통령을 더 안 좋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좀 아마추어스러워요. 근데 진짜 이런 거부권 행사하는 거 계속 보면서 그때 우리 얘기했던 그 책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보수정권에 집권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에 대한 책인데 어쨌든 우리가 국회의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회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너무 남용해서 그것의 영향력이 사실상 없게 된다라는 걸 처음에 책으로 봤을 때는 그때도 이미 거부권이 많이 되던 때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기대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였는데 이제 지금 이 열 번째 거부권까지 나온 이후에선 진짜 전 너무 놀라워요. 윤 대통령의 조금이라도 기대를 하셨다라는 거. 오히려 기대를 본인은 그때까지는 있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게 있었는데 그냥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고 정말 꿋꿋하게 뻔뻔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결국에는 어쨌든 특검을 거부한 거고 저는 이제 청년 죽음을 밝히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청년들이 좀 같이 많이 행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주변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나서야 되는지 좀 몰라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도 아 이거는 해병대에서 좀 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예비역 연대에서도 네. 같이 해주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도움이다. 네, 이거는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청년을 이제 군에 보내야 하는 이제 자식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네,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범국민적 사안이 돼버렸고 그렇게 이슈가 커져버렸거든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5월 25일 토요일 3시 서울역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고 그게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 재의결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모이는 거거든요. 네. 이게 민심이다. 네. 이게 국민이 바라는 거고 청년들이 바라는 거고 해병대가 바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반드시 특검을 다시 통과시켜라.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25일 네. 토요일에 있으니까 꼭 많이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집회 준비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많이 모여주시고요. 대학생도 청년도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분들도 네. 꼭 함께 모여서 5월에 꼭 특검을 통과시켜서 최혜병 순직 1주기에는 진실의 실마리를 좀 찾고 수사를 다시 원칙대로 되돌리는 그렇게 네.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집회를 준비하고 토요일에 만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기범죄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의 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경로를 들었다는 내부자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는 견딜 수 없다. 당신들의 국정 운영 기조는 바꿔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말라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기획하기는커녕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